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액화 천연가스 저장과 재처리를 위한 LNG 해상 부유식 터미널로 쓰일 넵튠호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용되는 가스 55%는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았는데요. 러시아가 가스관 밸브를 잠그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직격타를 맞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LNG 해상 부유식 터미널을 통해서 수입해온 액화 천연가스를 기화시킨 가스를 독일 가스관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